한 종목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NFT 관련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. 그렇게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.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,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하루가 마감이 됐는데 오늘 완전 반도체만 엄청나게 올라갔죠. 근데 뭐 단순히 뭐 반도체만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냥 끝날 게 아니라, 반도체가 올라간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, 우리나라 시장에서 반도체가 올라갔을 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해선 저희가 또 허브리핑에서 자세하게 또 설명드렸으니까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허브리핑 요청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유바이오로직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주가는 거의 뭐 보시면 한 달, 두 달, 세 달, 네 달, 다섯, 여섯 달, 6개월의 저점을 찍었어요. 요거 한번 이따 보도록 하겠고, 왜 때문에 저러고 있느냐라고 보면은, 뭐 유바이오로직스가 하락세다, 6919의 필리핀 임상시험을 검토 중이다, 약간 이 기사에 나오는 뉘앙스를 보니까 약간 이제 무게를 좀 외국으로 좀 돌리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런고 하니,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8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을 추가 구매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면서, 아 이거 대조 백신 구하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해외로 좀 눈을 돌리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지금 이상 결과가 아직은 안 나왔고 이 삼상에 대한 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,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. 뭐 삼상에 적극 지원하겠다, 뭐 충분히 뭐 효과가 있을 것 같다, 이런 얘기들도 있는 반면에 지금처럼 대조 백신을 구하지 못하면은 임상 디자인을 다시 짜야 된다 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불확실성, 악재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 불확실성이죠. 악재는 그냥 두들겨 맞으면 됩니다. 예, 그러면 악재로서의 일을 다 하고 최악은 끝났다 라는 심리가 형성이 되는데, 이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로 좀 두들겨 맞는 건지 계속적으로 이제 공포 심리만 유발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조금 이 대주 백신이 어떻게 보면 좀 변수로 다가온 게 조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. 여기 똑같이 나오죠. 유바이오로직스와 셀리드, 국내 임상 난항인가, 대조 백신 해외에서 구하나, 정부에 기댔지만 진전이 없다, 해외 임상 추진, 해외에서 대조 백신을 구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해서 무게를 살짝 이제 해외 쪽으로 좀 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문 대통령과 정부가 세피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대조 백신 확보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라고 이제 관계자가 요청을 했는데,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. 물론 뭐 제가 100% 정답은 아닐 것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뭐 말씀을 드려보면은, 사실 저는 오늘 약간 좀 긍정적인 걸,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게 본 게 뭐냐면은, 반도체 뭐 디램 값이 최악이다, 뭐 낸드 플래시 값이 최악이다, 4분기가 여전히 공급 과잉이다, 내년 뭐 하반기나 돼야 풀린다 라고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만, 결국 어떻게 됐죠? 개뿔. 올라갈 때는 시원하게 올라갑니다. 근데 지금 냉정히 보면은 우리나라 시총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? 큰 종목들, 거기서 못 간 게 딱 하나 남은 게 바이오입니다. 엔소프트 움직였죠. 셀트리온 바이오 움직였죠. 그러니까 셀트리온 그룹주만 움직였죠. LG전자 움직였죠. 현대 움직였죠. 삼성 움직였죠. 남은 거는 바이오밖에 없어요. 안 움직인 거는 밑에서. 근데 물론 뭐 그때 당연히 대형주들이 먼저 가고 상대적으로 약간 좀 중형주 사이즈인 유바이오로직스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, 뭐 희망의 끈을 뭐 아직은 뭐 놓을 필요는 사실 없다라는 게 지금 뭐 개인적으로 뭐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참고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주가의 위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계선이었죠. 지금 경계선에 와 있어요. 뭐 좀 보수적으로 보자 라고 하면 이까지도 뭐 3만원 초반대까지도 물론 열려 있습니다만, 이 구간과 이 구간의 경계에서 반등을 해주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 주식이란 게 아시겠지만 뭐 여기가 지지구간이다, 지지선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만 움직이진 않아요. 이렇게 깼다가 시원하게 올랐다가 시원하게 깼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, 뭐 특정 가격이다, 뭐 32,000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 32,000원이 깨지면 이건 무조건 바로 그냥 저점 이탈이다 던져야지, 이것보다는 32,000원 깰 수도 있고 31,000원에서 움직이다가 다시 33,000원 갈 수도 있고, 이런 밴드 구간을 일단 정해두는 게 제일 중요해요.
되는 걸 정해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그럼 유바이로직스를 봤을 때는 보면 어느 정도까지 이제 그 가격 범위를 정해둘까로 보면은, 일단은 뭐 전고점을 한번 보긴 해야겠죠. 뭐 요런 구간들, 그리고 시세가 시작했던 요런 구간들, 그리고 진짜 전고점이 이런 구간들, 즉 요렇게 정도까지는 좀 여유롭게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버티는 건 오케이, 내가 머리로 가슴은 아프지만 내가 머리로는 이해하겠다 할 수 있는데, 만약 깨진다 라고 했을 때는 뭘 해야 된다? 대응은 필수적이다. 이 부분을 꼭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.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. 삼성전자도 예로 들어드리면 볼까요?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지지 뭐 저항 이런 게 더 정확합니다. 왜냐면 진짜 실질적으로 기관 외국인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, 보시면은 자 이게 뭐 전고점이 어딘가로 보면은 뭐 한 요런 구간이었다 하면은 바로 뛰어넘어 버렸죠. 그리고 직전 저점은 어딘가 역시 바로 뛰어넘어 버렸죠. 그럼 이 전저점을 여기서 이탈시켜서 손절한 사람들은 여기서 그냥 아 손절 잘했다 이게 아니라 아 손절했는데 왜 버티지? 그러다 올라오는 이런 주식장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사실 비일비재합니다. 예, 비일비재하고 더 가서 보면은 여기를 이제 상승 1월달에 사실 시장을 주도했었죠. 현대그룹 주더라고. 요런 전고점을 여기 전고점을 탕 하고 예, 뛰어 올라가줬는데, 그럼 여기를 쭉 보면은 요런 구간이죠. 이때도 마찬가지예요. 깬다 저점 이탈이다. 그때 이제 상승을 보여줬던 그 유바이오로직스로 보면은 이 A 구간과 이렇게 B 구간으로 나눌 수 있겠죠. 아 이거 깨졌다. 손절하고 한 일주일 뒤에 보면 올라가 있고, 아씨 이게 뭐야. 그리고 다시 샀는데 저점이 또 깨져. 아유 이게 뭐야. 그러다가 회복해주는.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측하는 건 개인적으로 크게 의미가 없다. 바이오 종목들은 특히나 그렇지만 예측하는 것보다는요 실측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. 3만 5천원에서 비중을 줄이나 뭐 개인적으로 3만 3천원에서 줄이나 3만 2천원에서 줄이나 저는 뭐 별반 크게 차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엄청나게 진짜 내가 여기서 단타 치려고 예민하게 들어오신 분들이 아니라면 가격 범위를 조금은 너프하게 보고 대응하시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아직 까놓고 뭐 결과물은 안 나왔어요. 내가 뭐 결과물 까지는 거 보고 대응을 하겠다라고 해도 뭐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뭐 별반 크게 차이가 안 날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, 만약에 임상 2상이 효과가 좀 영 안 좋다 혹은 3상을 반려당했다 라고 하면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, 그때는 내가 시간을 아낄 것인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뭐 시간 투자해서라도 유바이오로직스에서 내가 한번 승부 보겠다, 그거는 말씀드린 대로 예측보다는 눈에 보고 나서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를 정해도 뭐 개인적으로 절대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실히 일단은 큰 틀은 정해놔야 된다. 내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은 무조건 정해두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약간의 좀 이제 유도리를 갖고 좀 유연함을 가지고 그 시나리오를 좀 수정하는 방안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주식 다 똑같죠. 뭐 저점 깨진다고, 저점 깨질 때 사는 사람이 있고, 저점 깨진다고 던지는 사람이 있고, 저점 깨지고 다시 회복할 때 사는 사람도 있고, 저점 깨지고 기다렸다고 회복할 때 마저 줄이는 사람도 있고, 천차만별이고 그거는 뭐 개인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, 지금은 좀 반등을 해주면 좋겠다 라는 구간에 와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어쨌든 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요. 뭐 반도체 종목들 갖고 있으셨던 분들은 그나마 뭐 좀 푸근하게 봤다, 반도체 없으면 좀 아쉬웠다 라는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뭐 저희는 VIP 주력주 포트에 반도체가 없을 리가 없겠죠. 저희도 반도체 하나 갖고 있습니다. 오늘 또 시원하게 또 올라갔는데 뭐 아직도 갈 구멍이 많고, 저희는 목표가 뭐 저희 뭐 갤럭시 모니터링 주력주 보셨겠습니다만 뭐 어설프게 뭐 10% 먹자 15% 먹자 하려고 들어가는 종목들은 아닙니다. 주력주는 예, 못해도 최소한 50% 최대한 200% 정도 안에서 좀 유연하게 사고 팔고 하면서 수익을 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지금도 절대 늦지 않았다 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. 관련해서 저희 허브길드TV 함께 좀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좀 이 험난한 주식시장 헤쳐나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. 1년에 120만원이고 한 달에 10만원 꼴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. 상담 문의는 1644-1873으로 주셔도 좋고, 허브리핑 보내드리는 무료 카톡 있지 않습니까? 카카오톡 아이디 hbtv1004로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관련한 상담 문의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.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